안녕하시라오. 이번에는 아쉽게도 지금은 갈 수 없는 땅, 서도 지역으로 가보려고 해.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요지에 위치해 대대로 크게 번성한 평안도 지역. 그리고 쌀 농사와 상업이 주를 이룬 황해도. 이 지방의 민요를 서도 민요라고 해. 이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수심가토리라고 하는데, 먼저 수심가토리의 기본음을 알아볼까? 수심가토리는 레미솔라 도라 솔미레, 이렇게 5음 음계로 구성됩니다. 떨어서 부르라는 기호 보이지? 이건 흘러내리면서 부르라는 표시야. 기억해줘. 수심가토리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서도민요의 대표곡으로는 풍부타령과 싸름, 금달의 꿍이 전해지는데, 특히 금달의 꿍에서는 수심가토리의 가장 큰 특징인 라음을 잘게 떨어주는 부분이 많거든. 먼저 원음을 정확하게 연습한 후에 떠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아. 자, 그럼 서도 사람들의 풍류와 멋을 느끼며 금달의 꿍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? 처음에 배울 때는 식임새 없이 노래를 불러봅시다. 금달의 꿍, 금달의 꿍. 잘 되면 식임새를 넣어서 노래를 불러봅시다. 금달의 꿍, 금달의 꿍. 금달의 꿍, 금달의 꿍. 금달의 꿍, 금달의 꿍, 금달아 졌네. 금달의 꿍, 금달의 꿍, 금달의 꿍, 금달의 꿍, 금달아 졌네. 못 잊겠네, 못 잊겠네. 금달의 도련님을 못 잊겠네. 금달의 꿍, 금달의 꿍, 금달의 꿍, 금달아 졌네.